지금 계산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예, 아프시면 일단 정상하고 지금 MRI 소견하고 같고 하나만 더 제가 보여드리면 요 부분은 하얗게 된 게 물이 찬 거예요. 관절의 뼈가 상하고 뼈 사이에 쿠션 연골이 찢어지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된 거고 물이 찼기 때문에 관절이 뻑뻑하고 어쩔 때는 구브레트 페타도 거북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참을 만하다. 아주 아파서 쩔쩔맬 정도는 아니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은 부분 인공관절 또는 인공관절을 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해서 골수주기세포 주사치료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통증도 완화시켜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관절 인공관절 수술 아니면 좀 그래도 수월한 거 아닐까요, 원장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골수조기세포 주사로 염증을 잡아드리고 지낼 수 있을 때까지 좀 편하게 지내셨다가 나중에 혹시 많이 아픈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수술을 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버님.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수술하면 또 회복 기간 좀 길어지니까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을 그냥 믿고 그냥 잘 되기만 바라는 거죠. 제가 다리 안 아프고 잘 걸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0년 동안 생선가게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다리 안 아프고 잘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윤보영 아버님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결과 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요, 제가 윤보영 아버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윤보영 아버님 계속 쩔뚝쩔뚝 관절 안 좋아서 쩔뚝쩔뚝 거리셨잖아요. 시술 받은 후에 걸음걸이가 어떻게 변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아버님. 아버님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왠지 모델처럼 걸으실 거야. 아버님이 나타났다. 예원이 전신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괜찮으세요? 아, 많이 좋아졌어요. 와, 아버님이 너무 변하셨어요. 상큼상큼 오셨어요. 걸음걸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버님. 한번 더 걸어볼게요. 검은 모자 똑같이 쓰셨는데. 돌으라고 하면 돌아서 또 오세요. 걸음걸이가 다리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아버님이 모델처럼. 아버님, 유턴, 워킹. 이야. 오, 아버님이 이렇게 멋있는 모델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패션쇼장 아니에요? 지금 괜찮으세요? 런웨이로 바뀌었어요. 주위분들이 걷는 모습이 많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맞아, 아버님. 생선 가지러 가실 때 쩔뚝쩔뚝거려서 이게 맴짓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지셨는데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우리 이수철 원장님 만나러 가볼까요? 아, 가야죠. 네, 예. 이수철 원장님 금방 갈게요. 가요, 아버님. 네. 네, 들어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아유, 반가워하시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잘 됐습니다. 앉으시죠. 네. 원장님, 보셨죠? 예. 아버님이 쩔뚝쩔뚝거리시더니 모델처럼 워킹하시는 거 보셨죠? 예. 오, 너무 좋아지셨어요. 제가 한번 진찰해볼게요. 무릎 힘 빼시고 다리 쭉 펴보세요. 계산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아프시면 이 부위가 아프셨죠? 좀 더워 마셨지만 통증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빠졌는데 아직 그 아픈 거는 좀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좋아지는 시기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분하고 달리 뼈 자체가 조금 안 좋으셔서 요번에 치료가 잘 됐나 하더라도 항상 주의하시고 뭐 무리하는 거는 좀 안 하시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